자, 66페이지에 이제 물권 일반에서 물권과 채권의 비교가 나오는데, 좀 중요한 것만 좀 생각해 보면, 일단 물권은요, 물건에 대한 권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대물권이라고 하고요. 채권은 특정한 사람에게 일정한 행위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이기 때문에, 사람에 대한 권리이기 때문에 대인권이라고 해요. 여기서 우리가 뭘할수 있냐면, 물권은 물건에 대한 권리이기 때문에 사람의 개성이 중요하지 않고요. 따라서 강한 양도성을 띠게 되는 거죠. 물권은 원칙적으로 자유롭게 양도할 수 있고요. 뭐 지상권, 전세권, 지역권과 같은 경우에도 소유자로부터 동일한 승낙을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이에 반해서 채권은 사람에 대한 권리고 사람의 개성이 중요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약한 양도성을 띠게 됩니다. 따라서 임차권은 물권이 아니라 채권이기 때문에 임대인으로부터 동의가 있어야지만 뭐할수 있죠? 양도할 수가 있는 거죠. 그 다음에 물권은 직접 지배권입니다. 이에 반해서 채권은 지배권이 아니에요. 지배권이 아니라고도 하고요. 간접 지배권이라고도 합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물권자는 그 물건을 직접 지배해서 만족을 얻는다는 말이고요. 따라서 타인으로부터 이행을 받을 필요가 없다는 거죠. 이행을 받지 않고 스스로 만족을 얻는다는 얘기고요. 이에 반해서 채권은 지배권이 아니라는 말은 타인으로부터 이행이 있어야 비로소 만족을 얻는다는 점에서 차이점이 있는 거죠. 여기서 뭘할수 있냐면, 전세권, 지상권 같은 용익 물권은 고장난 것이 있으면 스스로 고치고 살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용익 물권은 물권이고, 물권은 직접 지배권이니까 타인으로부터 이행받지 않고 스스로 뭘 얻는 거죠? 만족을 얻는 거죠. 이에 반해서 임차권은 채권이기 때문에 고장난 것이 있다면 임대인이 뭘 해야 돼요? 고쳐줘야 되는 거고요. 채권은 지배권이 아니기 때문에 타인이 이행을 해야 비로소 뭘 얻어요? 만족을 얻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우리가 전세권은 필요비 상한 청구권이 없어요. 지상권도 필요비 상한 청구권이 없습니다. 이에 반해서 임차권은 필요비 상한 청구권을 갖게 되는 이유는 물권은 직접 지배권이고 채권은 뭐죠? 지배권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 다음에 물권은 모든 사람에게 주장할 수 있는 절대권이고요. 채권은 특정한 사람에게만 주장할 수 있는 상대권입니다. 따라서 물권은 모든 사람이 주장할 수 있는 절대권이기 때문에 뭘 갖게 되냐면 대항력을 갖고 되고요. 채권은 특정한 사람에게 주장할 수 있는 상대권이기 때문에 대항력이 없는 거죠. 또 물권은 모든 사람이 주장할 수 있는 절대권이기 때문에 물권을 행사할 때는 굳이 대유할 필요가 없지만, 채권은 특정된 사람에게만 주장할 수 있는 상대권이기 때문에 채권을 행사할 때는 뭘 해야 되는 거죠? 대위를 해야 되는 거죠. 자, 두 가지만 예를 들어 볼게요. 갑이 소유하고 있는 토지예요. 을이 뭘 가지고 있냐면 전세권을 가지고 있고요. 땅이 병에게 양도가 됐어요. 그래서 병이 새로운 소유자가 되더니 내 땅이니까 나가라고 할때 전세권자는 나는 전세권이 있으니까 못 나갑니다. 뭐할수 있죠? 버틸 수가 있는 거죠. 왜냐하면 전세권, 물권은 모든 사람에게 주장할 수 있는 뭐예요? 절대권이니까 갑에게도 주장할 수 있고 제3자에게도 주장할 수 있다. 뭘 갖게 되는 거죠? 대항력을 갖게 되는 거죠. 근데 만약에 을이 가지고 있는 권리가 만약에
임차권이라면 임차권은 물권이 아니라 뭐죠? 채권이고 채권은 특정한 사람에게만 주장할 수 있는 상대권이니까 제3자에게 주장할 수 없다. 뭐가 없는 거죠? 대항력이 없는 거죠. 자, 임차권과 같은 채권은 왜 대항력이 없죠? 특정한 사람에게만 주장할 수 있는 뭐기 때문에? 상대권이기 때문에. 항상 조심할 것은 뭐냐면 주택 임차권도 대항력이 없는 겁니다. 자, 왜냐하면 주택 임차권자가 대항력을 취득하려면 인도받고 주민등록을 해야 뭘 가져요? 대항력을 갖는 거잖아요. 그죠? 그죠? 그 말은 주택 임차권 자체는 뭐가 없는 권리라는 얘기예요? 대항력이 없는 권리라는 얘기죠. 그죠? 그러니까 대항력이 없는 권리니까 대항력을 취득하기 위해서 별도로 뭐를 해야 돼요? 인도도 받고 주민등록을 해야 비로소 뭘 갖게 되는 거예요? 대항력을 갖는 거죠. 그래서 모든 임차권이 일단 원칙적으로 뭐가 없는 거죠? 대항력이 없는 거다. 왜냐하면 채권은 특정한 사람에게만 주장할 수 있는 뭐기 때문에 상대권이기 때문에. 그다음 두 번째, 자 갑이 소유하고 있는 A 토지를요 을에게 팔았습니다. 팔고 을이 갑에게 대금을 지급해서 갑이 을에게 인도를 내줘서 을이 요 토지를 점유하고 있는 상태인데 땅값이 또 오르자 갑이 또다시 병과 만나가지고 매매 계약을 하고 병에게 이전 등기를 해줘버렸어요. 이중매매죠. 자, 이중매매는 유효하죠. 따라서 병은 선악불문하고 뭘 갖게 돼요? 소유권을 갖게 되죠. 이때 병은 이 토지를 점유하고 있는 을에게 나가라고 요구할 수 있겠죠? 갑을 대위해서 나가라고 해야 됩니까? 아니면 직접 나가라고 요구할 수 있어요? 직접 할 수 있는 거죠. 왜냐하면 선악불문하고 소유권을 취득했다. 병이 가지고 있는 뭐죠? 권리는 물권이고 물권은 절대권이기 때문에 행사할 때 굳이 뭐 할 필요 없어요? 대의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근데 만약에 병이 아는 것을 넘어서 뭐 하면요? 적극 가담을 하게 되면 이제는 갑과 병 간의 매매가 반사회적에서 무효고요. 매매가 무효면 무엇도 무효? 등기도 무효니까 병에게 뭐가 없죠? 소유권이 없죠. 그럼 이때는 오히려 을이 요 병의 등기에 대해서 말소해달라고 요구할 수 있게 되는데 이때는 갑을 대위해서 말소해달라고 해야 됩니까? 직접 말소해달라고 할 수 있습니까? 대위해야 된다. 왜냐하면 을은 매매 계약을 하고 대금을 지급했다면 이전 등기해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뭐만요? 채권만 있는 상태고 채권은 특정한 사람에게만 주장할 수 있는 상대권이니까 갑에게만 주장할 수 있고 병에게는 주장할 수 없다. 따라서 을은 직접 말소해달라고 청구하지 못하고 갑을 대위해서 말소해달라고 청구해야 되느냐. 따라서 대위를 해야 되는지 아니면 직접 해야 되는지 문제는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권리가 물권인지 채권이에 따라서 달라지게 된다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물권을 규율하는 거 법을 우리가 물권법이라고 하거든요. 근데 물권법의 지배이냐면 뭐냐면 물권 법정주의예요. 자, 물권 법정주의라는 말은 뭐냐면 물권에 관한 사항은 법으로만 정하는 주의인데 여기서 말하는 법은 법률과 관습법입니다. 첫 번째 주의하실 것은 이 법률은 국회에서 제정한 형식적 의미의 법률만을 말해요. 따라서 대통령령이나 장관령으로는 물권에 관한 사항을 정할 수가 없다는 거 잊지 마시기 바라고요. 또 관습법으로도 물권에 관한 사항을 정할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의 판례에 따른다면 관습법상 물권이 인정되고 있는데
관습법상 물건 세 가지는 꼭 기억해 두셔야 돼요. 첫째, 분묘 기지권은 관습법상 물권이고요. 두 번째, 관습법상 법정 지상권도 관습법상 물권이고, 세 번째, 동산의 양도담보입니다. 요 세 가지만 관습법상 물권이고요. 세 가지 외에는 관습법상 물권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도 꼭 기억해 두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뭘 정하냐면 법률과 관습법으로 종류를 정해요. 종류가 강제가 되고요. 또 내용을 정합니다. 내용이 강제가 돼요. 따라서 법률과 관습법의 다른 방법으로 새로운 종류의 물권을 만드는 것은 무효고요. 법률과 관습법이 정하고 있는 내용과 다른 계약을 하는 것도 무효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물권 법정주의 때문에 물권법의 대부분의 규정은 위반하면 무효가 되는 뭐가 되는 거죠? 강행 규정이 되는 거죠. 이에 반해서 채권을 규율하는 법은 우리 시험 범위는 계약법인데 계약법은 대부분이 뭐냐면 임의 규정이다. 임대차를 빼고요. 왜냐하면 계약법의 지배 이념은 계약 자유의 원칙이기 때문에 그렇다까지 좀 정리해 두시면 됩니다. 그다음 교재 보시면 이제 좌측 하단에 보시면 2번에서 뭐가 나오죠? 물권의 객체가 나와요. 물권의 객체는 원칙적으로 물건입니다. 조심할 것은 1번에서 물권의 객체는 현존하고 특정된 독립한 물건인데 현존하고라는 말 잊지 마셔야 돼요. 다시 말하면 반드시 물건이 뭘 해야 돼요? 존재를 해야 된다. 물건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물건은 뭐 할 수 없어요? 성립될 수가 없는 거예요. 예를 들어 가지고 존재하지 않는 물건에 대한 매매계약 유효하고 채권은 성립할 수 있지만 존재하지 않는 물건에 대해서 물권은 뭐 될 수 없는 거예요? 성립될 수가 없는 거예요. 제가 아파트를요 분양받았어요. 분양받을 때는 아파트가 없어요. 그래서 그 분양계약, 매매계약은 뭐 한 거죠? 유효한데 그 아파트의 소유권, 물권을 취득하려면 반드시 뭐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파트가 있어야 된다. 따라서 현존하는 물건, 존재하는 물건에 대해서만 물권이 성립될 수가 있고요. 2번, 예외적으로 권리가 객체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질권은 시험범위가 아니니까 뭐만요? 저당권만. 저당권은 부동산 외에도 지상권, 전세권과 같은 권리에 설정할 수 있다는 거 기억해 두시기 바라고요. 나머지 3, 4, 5번은 일단 의미가 없어요. 그 다음 우측에 보시면 뭐가 나오냐면 물권 법정주의가 나오죠. 제가 간단하게 정리했으니까 꼭 기억해 두시기 바라고 그 다음에 4번에서 뭐가 나오죠. 물권적 청구권이 인정이 됩니다. 아, 우리 교재는 뒤에 나올 게 자꾸 앞에 나오는데 여기서는 우리가 복잡하게 기억할 게 아니라 핵심적인 것만 말씀드리면 일단 물권적 청구권이 뭐냐? 물권으로부터 발생하는 청구권이 뭐죠? 물권적 청구권인데 종류는 세 가지가 있죠. 반환 청구권, 방해 제거 청구권, 방해 예방 청구권 세 가지가 있다. 뭐 구체적인 내용은 뒤에서 볼 겁니다. 따라서 물권적 청구권은 물권으로부터 발생하는 청구권이기 때문에 물권이 있는 사람만이 뭘 행사할 수 있어요? 물권적 청구권 행사할 수 있다. 따라서 물권적 청구권이냐 채권적 청구권이냐 구별하는 기준은 물권이 있느냐 없느냐 가지고 따진다. 물권이 있는 사람이 청구하면 그 사람의 청구권은 뭐가 돼요? 물권적 청구권. 물권이 없는 사람이 청구하면 그 사람의 청구권은 뭐가 되죠? 채권의 청구권이다. 그래서 문제에서 다음 중 물권적 청구권인 것을 물어보면 실제로는 다섯 개 지문 중에서 뭘 찾으면 되는 거예요? 물권이 있는 사람을 찾으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기억할 것은 첫째, 주체.
물권자이어야 한다. 따라서 물권이 없는 사람은 물권적 충효권 행사할 수가 없고요. 두 번째, 상대방 누구한테 하냐면 점유자에게 하는데, 일단 그 사람이 점유자라면 그 사람에게 아무런 고의도 과실도 필요가 없고요. 또 그 사람이 점유자라면 그 점유자는 직접 점유자든 간접 점유자든 상관이 없는데, 유의하실 것은 건물의 철거죠. 건물의 철거를 청구하는 경우에서 주의하실 것은 뭐냐면, 첫째, 철거 청구의 상대방은 직접 점유자에게는 못하고 간접 점유자에게 철거해달라고 요구해야 되고요. 또 철거 청구를 하게 되는 경우에는 직접 점유자에게 퇴거를 청구하는 것이 가능하다까지 기억해 두시면 퍼펙트합니다. 기억할 건 요겁니다. 요 가지고 이제 우리가 뭘 조심하셔야 되냐면, 넘겨보시면 교재도 뭐가 나와 있냐면 사례가 나와 있는데, 요 사례 뭐 한 가지 가지고는 안 되고요. 총 네 가지 정도는 기억해 두셔야 돼요. 첫째, 갑이 소유하고 있는 토지에 을이 건물을 불법으로 신축을 했다면 갑은 을에게 건물을 철거해달라고 요구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갑은 토지에 대해서 물권이 있고 을은 갑의 토지를 뭐하는 사람이죠? 점유하는 사람이니까요. 주의하실 것은 갑은 을에게 건물을 퇴거해달라고 청구할 수는 없다. 왜냐하면 물권적 청구권의 주체는 반드시 물권자이어야 하는데, 갑은 토지 소유자죠. 건물은 누구 거죠? 을 거죠. 다시 말하면 내 땅에서 나가라는 의미에서 건물의 철거는 요구할 수 있지만, 건물은 갑의 소유가 아니라 누구 거예요? 을의 소유이기 때문에 을에게 퇴거할 것을 뭐 할 수는 없어요? 청구할 수는 없다. 아주 시험에 잘 나오죠. 두 번째, 갑이 소유하고 있는 토지에요, 을이 건물을 불법으로 신축을 했어요. 이런 상태에서 갑이 병에게 팔아먹고 병에게 이전 등기를 해줬다면 갑은 을에게 건물을 철거해달라고 청구할 수는 없다. 왜냐하면 물권적 청구권의 주체는 뭐여야 돼요? 물권자이어야 하는데, 갑이 병에게 팔고 이전 등기를 해줬다면 더 이상 갑은 뭐가 아니에요? 소유자가 아닌 거죠. 이해되시죠? 동의하시죠? 그죠? 아까 했던 거 한번 연습해볼까요? 아까 우리가 이런 거 했죠. 갑이 소유하고 있는 토지에 을이, 갑과 을이 만나서 지상권 설정 계약을 했는데, 왜냐면 병이 갑에게 사기를 치는 바람에 했고, 을이 지상권을 취득한 후에 계속 이 땅을 점유한 것이 아니라 정에게 지상권을 양도해서 현재 지상권은 정이 가지고 있고, 요 정이 토지를 뭐죠? 점유하고 사용하고 있고요. 갑이 또다시 병의 무에게 땅을 팔고 땅을 이전 등기를 해줬다. 그죠? 기억나시죠? 그죠? 아까 우리가 요 지상권 설정 계약을 사기를 이유로 취소할 수 있는 사람은 사기당한 사람 갑, 승계인 무고, 또 취소는 누구한테 하냐면 취소하고자 하는 원래 법률행위인 상대방이니까 을에게 취소한다 그랬죠? 따라서 갑 또는 무가 이 지상권 설정 계약을 뭐 할 수 있어요? 취소할 수 있죠. 근데 취소했다 그래서 사건이 해결되는 건 아니잖아요. 이 땅을 돌려받아야죠. 그죠? 돌려받아야 되잖아요. 땅을. 자,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굽니까?
누가 내 땅이니까 나가라고 반환을 청구할 수 있어요? 가비할 수 있나요? 무가할 수 있나요? 무가할 수 있는 거죠. 왜요? 물권적 증후군의 주체는 뭐죠? 물권자니까요. 따라서 사기당한 사람은 갑이고요. 갑이 사기를 이유로 뭐 할 수 있어요? 취소할 수 있지만 갑은 내 땅이니까 나가라고 반환을 청구할 수는 없어요. 왜요? 물권적 증후군의 주체는 누구에 대해요? 물권자에 되니까요. 누구한테 반환을 청구합니까? 정에게 하는 거죠. 왜요? 상대방은 누구예요? 점유자. 사기친 놈한테 하는 것도 아니고요. 을한테 하는 것도 아니고 현재 점유자에게 뭐죠? 반환을 청구하는. 그래서 이 사례 끝은 무가 소유권을 이유로 정에게 반환을 청구하게 된다까지가 뭐죠? 사건의 결론이 되고요. 물권 소유권의 시험 문제 반드시 나오는 이유는 물권적 충권이 등장해야 뭐가 해결이 돼요? 사건이 해결되기 때문에 물권 소유권은 반드시 출제하고 있으니까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거 잡고. 그 다음에 세 번째 사례는 요거죠. 상대방입니다. 갑이 소유하고 있는 토지에 을이 건물을 불법으로 신축을 한 후에 병에게 양도를 했어요. 그러면 이 건물은 누구한테 철거해 달라고 해야 되냐면 을에게 철거해 달라고 할 수는 없고 병에게만 철거해 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거다. 왜냐하면 물권적 청구권 상대방은 누구예요? 점유자니까요. 근데 정은 이 건물이 불법 건물인지에 대해서 병은 선의이고 무과실이에요. 그래도 갑은 병에게 철거해 달라고 요구할 수가 있는 거다. 왜냐하면 점유자라면 그 점유자에게 무엇을 요구하지 않습니까? 고의나 과실을 요구하지 않으니까요. 이해되시죠? 병이 억울하겠죠? 억울하더라도 뭐요? 할수 있는 거고요. 억울한 것 같으니까 시험에 나오는 거니까 조심하셔야 돼요. 네 번째, 갑이요, 건물의 소유자예요. 토지 소유자가 아니라 뭐라고요? 건물. 건물 소유자인데 을이 그 건물을 불법으로 점유하고 있다면 갑은 을에게 반환을 청구하는 거 가능하고요. 을이 병에게 이 건물을 임대해서 현재 임차인이 그 건물에 살고 있다면 갑은 을에게도 반환 청구할 수 있고 병에게도 뭐할수 있는 거예요?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점유자라면 그 사람이 임차인과 같은 직접 점유자든 임대인과 같은 뭐죠? 간접 점유자든 상관이 없다는 거죠. 방식은 다르겠죠. 병에게 찾아가서 직접 나가라고 요구할 수도 있는 거고요. 아니면 요 임대인 정을 불러가지고 커피숍에서 병을 내보내라고 뭐할수 있어요? 요구할 수도 있겠죠. 다시 말하면 점유자라면 직간접을 불문하는 것이 뭐죠? 원칙인 거예요. 근데 마지막 요 부분입니다. 다섯 번째죠. 근데 갑이 소유하고 있는 토지예요. 을이 건물을 불법으로 뭐 했냐면 신축을 했어요. 이런 상태에서 을이 병에게 이 건물을 임대해서 현재 임차인이 거주하고 있는 상태라면 갑은 건물의 철거를 을에게만 철거해 달라고 요구할 수가 있고요. 갑의 병에게는 철거해 달라고 요구할 수는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건물을 철거할 수 있는 사람은 건물의 소유자이지 세입자일 수는 없는 거죠. 따라서 건물의 철거 상대방은 임차인과 같은 누구한테나 하지 못해요? 직접 점유자에게 못하고요. 소유자인 임대인과 같은 누구에게요? 간접 점유자에게 해야 되는 것이에요. 근데 문제는 요 병이 현재 이 건물에 거주하고 있는 상태라면 을은 철거해 주고 싶어도 철거해 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 판례는 갑이 병에게 직접 퇴거를 청구하는 것이 뭐죠? 가능하다라고 판시하고 있음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다시 말하면 직접 건물을 철거하기 위한 퇴거 청구를 누가 할수 있습니까? 토지 소유자가
직접 점유자에게 할 수 있다는 거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결론은 어떻게 돼요? 건물 주인을 만나서 뭐요? 철거를 요구하고 세입자를 만나서 뭐죠? 퇴거를 요구해서 건물을 뭐 하게 돼요? 철거하게 됨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다시 말하면 건물에서 나갈 것은 누구한테 요구합니까? 세입자에게 요구하는 거고요. 건물을 때려부시라고는 누구한테 요구합니까? 건물의 소유자에게 요구한다는 얘기니까 좀 여기까지 좀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끝입니다. 요 다섯 가지만 이해하시면 충분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2번에서 물권 변동에서 공시원칙에서 나와 있는데 공시원칙 해가지고 설명을 드려야 되겠네요. 그죠 보니까. 일단 공시의 원칙이라는 건 뭐냐면 부동산은 등기, 동산은 점유와 같은 공시 방법을 갖춰야 대외적으로 권리자임을 보여줄 수 있다. 공시할 수 있다는 원칙 우리가 공시의 원칙이라고 하고요. 공신의 원칙은 뭐냐면 공시 방법을 신뢰하고 거래한 사람을 보호해 주는 걸 우리가 뭐죠? 공신의 원칙이라고 해요. 다시 말하면 공시하려면 대외적으로 권리자임을 보여주려면 등기해야 된다. 이게 뭐죠? 공시의 원칙이고 공시 방법을 신뢰한 사람을 보호해 주면 이걸 우리가 뭐죠? 공신의 원칙이라고 해요. 교재 이제 그림이 나와 있는데 공시의 원칙이라는 입법주의가 나와 있죠. 자, 첫 번째 형식주의입니다. 현행 우리 민법에 채택하고 있는 주의고요. 자, 이런 얘기거든요. 갑이 소유하고 있는 A 건물을요. 을이 샀어요. 사고 매매 대금을 지급했더라도 아직 을에게는 뭐가 없는 거예요? 소유권이 없는 거죠. 을은 갑으로부터 이전 등기를 받아야 비로소 뭘 갖게 돼요? 소유권을 갖게 되거든요. 다시 말하면 을의 입장에서는 소유권을 취득하기 위해서 등기라는 특별한 형식을 갖춰야 되기 때문에 이걸 우리가 뭐죠? 형식주의라고 하는 거죠. 다시 말하면 등기를 해야 소유권을 갖는다. 등기와 같은 특별한 형식을 갖춰야지만 소유권을 갖는다. 이걸 우리가 뭐죠? 형식주의라고 하고요. 또 다른 말로는 이걸 뭐라 그러냐면 성립요건주의라고도 해요. 자, 왜냐하면 갑에서 을로 소유권이 넘어오려면 물권 변동이 성립되려면 뭘 해야 되죠? 등기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따라서 물권이 변동되기 위해서는 물권 변동이 성립되기 위해서는 등기를 해야 된다 그래서 이 형식주의를 뭐라 그러죠? 성립요건주의라고 하고요. 이에 반해서 의사주의는 일본 민법이 채택하고 있는 주의인데 좀 다르다는 거죠. 갑이 소유하고 있는 A 건물에 대해서요. 을이 만나가지고 매매 계약을 하고 을이 갑에게 대금을 다 지급했더니 갑이 을에게 이제부터 이 건물은 네 거래요. 다시 말하면 등기를 하지 않더라도 갑에서 을로 소유권을 넘겨주겠다는 의사의 합치만 있으면 그것만으로 소유권을 취득하는 주의를 우리가 뭐죠? 의사주의라고 합니다. 다시 말하면 등기 없이 뭐만 있으면요? 소유권을 넘겨준다는 의사의 합치만 있으면 소유권을 취득한다. 그래서 이걸 우리가 의사주의라고 하고요. 그럼 을은 왜 등기를 하느냐? 만약 이 상태에서 을이 소유권을 가지고 있지만 갑이 또다시 병에게 팔아먹고 병에게 이전 등기를 해줘버리면 을은 자신의 소유권을 가지고 병에게 뭐하지 못하냐면 대항을 못해요. 따라서 을은 등기를 하는 이유는 소유권을 취득하려고 등기하는 것이 아니라 제3자에게
대항하기 위해서 등기하는 거다 해서 의사주의를 우리가 뭐라 그러냐면 대항요건주의라고 하는 거죠. 다시 말하면 등기 없이 의사의 합치만 있으면 소유권을 취득한다 그래서 뭐죠? 의사주의라고 하고요. 또 다만 등기를 해야지만 자신의 권리가 있음을 대외적으로 대항할 수 있다. 제3자에게 소유권이 있음을 주장할 수 있다. 그래서 뭐죠? 대항요건주의라고 해요. 여기서 좀 조심할 게 있어요. 교재 보시면 그림 밑에 양가로 4번 보시면 의사주의 아래에서 아니 양가로 5번 볼게요. 5번 보시면 아니 4번부터 기다렸네. 의사주의 아래에서도 공시방법은 제3자의 대항요건으로 필요하면 공신력은 인정할 수 있다 이렇게 나왔잖아요. 다시 말하면 이 조심할 게 뭐냐면 저점에 약간 비슷한 느낌이 드는데 책이 이런 책이 있어요. 형식주의를 적어놓고 공시원칙이라고 설명하는 책이 있어요. 다시 말하면 물권이 변동되려면 등기해야 된다. 이게 공시원칙이다라고 거짓말하는 책이 있는데 공시원칙은 형식주의를 말하는 게 아니잖아요. 공시원칙은 두 가지를 합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공시원칙은 물권이 변동되려면 등기해야 된다는 원칙이 아니라 공시하려면 자신이 권리자임을 대외적으로 보여주려면 공시방법을 갖춰야 된다는 원칙이 뭐예요? 공시 원칙인 거예요. 자, 의사주의도 등기 없이 뭘 가져요? 소유권을 가져요. 다만 자신이 소유권이 있다는 사실을 제3자에게 대항하려면 제3자에게 보여주려면 뭘 해야 돼요? 등기를 해야 되니까 의사주의도 뭐가 관철되어 있다는 거예요? 공시 원칙이 관철되고 있다는 얘기고요. 또 병의 입장에서는 갑을 믿고 등기를 받으면 병이 소유권을 갖잖아요. 을은 소유권을 박탈당하잖아요. 그러면 병은 갑의 등기를 믿고 거래하면 뭘 받아요? 보호를 받죠. 그래서 의사주의는 공신의 원칙이 필수인 거예요. 무슨 말 아시겠어요? 지금 보세요. 등기 없이 을에게 소유권이 넘어간다는 말은 갑 앞에 등기된 건 무효란 얘기잖아요. 누구 거란 얘기예요? 을 거잖아요. 근데 갑의 등기를 믿고 이전 등기 받으면 소유권을 취득하기 때문에 을은 자신의 소유권을 가지고 병에게 뭐 할 수 없어요? 대항할 수 없다는 말은 병의 입장에서는 등기부 믿고 거래하면 뭘 받아요? 보호받잖아요. 그래서 의사주의는 공신의 원칙과 뭐예요? 필수가 되는 거예요. 무슨 말 아시겠죠? 그죠? 따라서 의사주의도 공시의 원칙이 뭐가 되어 있어요? 관철되고 있고요. 의사주의가 성립되려면 의사주의라는 입법지가 등장하려면 뭐가 관철되어야 되는 거예요? 공신의 원칙이 관철되어야 된다는 거 주의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조심할 것은 우리 민법은 60년 1월 1일부터 시행이 됐으니까 60년 1월 1일부터는 우리나라가 형식주의고요. 59년 12월 32일까지는 우리나라에 민법이 없었기 때문에 어느 나라 민법을 쓰고 있었냐면 일본 민법을 쓰고 있었기 때문에 59년 12월 31일까지는 우리나라가 뭐였던 거예요? 의사주의였던 거죠. 연도까지는 기억할 필요 없죠. 우리나라가 과거에 의사주의를 채택하고 있다는 것은 좀 기억해 두시면 문제 풀 때 유리합니다. 그 다음 혹시 공신의 원칙 결론은 우리 민법은 다시 말씀드리면 공시방법을 신뢰하고 거래한 사람을 보호해 준다면 공짜고 신짜고 따서 공신의 원칙이라고 하는데요. 우리 민법은 부동산 등기에 대해서는 공신의 원칙 인정하지 않습니다. 동산의 점유에 대해서만 공신의 원칙을 인정하는데 동산의 점유에 관한 공신의 원칙 우리가 선의취득이라고 합니다. 3번 물권의 개념 우리가 전에 듣고 그 다음에 4번 법률 규정에 의한 물권 변동이 나오는데 아이고 참 중요한 게 또 빠져있죠.
자, 부동산에 관한 물권 변동인데요. 이 부분은 시험 문제가 반드시 나옵니다. 반드시 나오고요. 시험이 아주 까다롭게 나옵니다. 까다롭게 나온다는 말은 단순 무식하게 뭔가를 막 외워제끼면 틀린다는 얘기고요. 곱씹으셔야 합니다. 일단 우리 민법 첫 번째 중요한 게 교재에 빠져 있는데 민법 186조에 따른다면 법률 행위로 인해서 물권이 변동되려면 등기를 해야 한다라고 규정을 두고 있어요. 이게 뭐죠? 형식주의인 거죠. 이에 반해서 교재 이거부터 나오죠. 180조. 법률 규정에 의해서 물권이 변동될 때는 등기할 필요가 없다라고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률행위, 계약이냐, 단독행위로 물권이 변동되려면 뭘 해야 되는 거예요? 등기를 해야 되는 거죠. 이에 반해서 법률 규정이라는 말은 계약도 아니고 단독행위도 아닌 다른 사유를 말해요. 따라서 계약도 아니고 단독행위도 아닌 다른 사유로 물권이 변동될 때는 뭘할 필요가 없어요? 등기할 필요가 없어요. 여기서 시험 문제가 99%가 나옵니다. 90%가. 답도 그래요. 예를 들어 가지고 국가로부터 수용을 당했어요. 수용. 뺏긴 거죠? 법률행위 아니죠? 따라서 뭐할 필요 없어요? 등기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근데 만약에 협의 수용이 됐어요. 계약이죠? 협의 수용은 뭐예요? 계약이잖아. 이때는 뭘 해야 돼요? 등기를 해야 돼. 그래서 이게 무슨 말이냐면 공용증인 수용 이렇게 외울 게 아니라 크게 계약이나 단독행위로 물권을 취득할 때는 뭘 해야 돼요? 등기를 해야 되고, 계약도 아니고 단독행위도 아닌 다른 사유로 물권을 취득할 때는 뭐할 필요 없어요? 등기할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문제에서 다음 중 등기해야 되는 경우는 그러면 암기할 것을 떠올리는 게 아니라 다섯 개 지문 중에서 계약을 찾아내시면 돼요. 무슨 말 아시겠죠? 근데 이게 오히려 쉬워. 근데 이걸 쉬운데 이게 나오면 그냥 수용 이렇게 외우시니까 그냥 틀려가는 거죠. 그죠? 그 다음에 세 번째로 기억할 것은 뭐냐면 판결인데 이행 판결은 실질적으로 법률 행위에 의한 물권 변동이니까 등기를 해야 돼요. 형성 판결은 형성권에 기한 판결을 말하는데 등기할 필요가 없어요. 이것과 관련돼서 가장 대표적인 것이 뭐냐면 재판상 분할입니다. 자, 왜 그러냐면 공유물 분할 청구권은 형성권이고요. 따라서 재판상 분할은 대표적인 뭐죠? 형성 판결이니까 뭐할 필요가 없는 거죠? 등기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죠? 재판상 분할은 뭐라고요? 형성 판결. 따라서 뭐할 필요 없어요? 등기할 필요 없어요? 그럼 보자고요. 이것도 되게 잘 틀려요. 공유물의 분할이 원칙이 뭐죠? 협의 분할이죠. 만약에 협의가 이루어지질 않으면 재판을 통해서 하는데 이게 뭐예요? 재판상 분할이잖아요. 협의 분할은 등기해야 되겠죠. 왜요? 협의 분할은 뭐예요? 계약이잖아요. 재판상 분할은 형성 판결이니까 뭐할 필요 없는 거예요? 등기할 필요가 없는 거죠. 이거 왜 튕기는 거예요? 그냥 이 분할에 눈이 가 있으니까. 그죠? 다시 말하면 분할이 등기할 필요가 없는 건 아니라
재판상 분할은 무슨 판결이에요? 형성 판결이니까 뭐예요? 등기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 다음에 네 번째로 재단법인 설립행위입니다. 재단법인 설립행위는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인데 요거에 대해서 우리 판례가 마치 뭐처럼 이해하냐면 의사주의처럼 이해를 해요. 뭐처럼요? 의사주의. 따라서 의사주의자 말이죠. 따라서 재단법인은 자기 앞으로 등기를 안 해도 돼요. 일단 소유권을 취득해요. 다만 우리 판례에 따른다면 등기 없이 취득한 소유권을 가지고 제3자에게 대항하려면 뭐가 필요하냐면 등기가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다시 말씀드릴게요. 재단법인은 등기 없이 일단 뭘 갖습니까? 소유권을 갖지만 등기 없이 제3자에게 자신의 소유권을 가지고 대항하려면 뭐가 필요합니까? 등기가 필요합니다. 그다음 마지막 다섯 번째 취득시효죠. 점유취득시효. 점유취득시효는 법률 행위가 아니지만 우리 민법은 특별히 등기를 해야 비로소 소유권을 취득한다라고 규정을 두고 있는 거죠. 이렇게 다섯 가지입니다. 그래서 연습은 해야 되지만 기억할 것은 요 다섯 가지거든요. 자, 교재 보면 연습을 해볼게요. 교재 보시면 일단 우측에 1번 뭐 포괄유증 나와 있지만 우린 뭐죠? 상속이죠. 상속은 뭐가 아니에요? 법률행위가 아니니까 뭐 할 필요 없어요? 등기할 필요가 없죠. 그 다음에 2번 해가지고 복잡하게 나오는데 가입형입니다. 우리가 수용 절차에 대해서 자세할 필요가 없어요. 수용은 법률행위가 아니니까 뭐 할 필요 없죠? 등기할 필요가 없죠. 그 다음에 3번 해가지고 형성 판결들은 뭐 할 필요 없어요? 등기할 필요가 없지만 이행 판결은 뭘 해야 돼요? 등기를 해야 된다. 그 다음에 4번 법원에서 이루어진 경매는 법률행위가 아니죠? 계약이 아니잖아요. 따라서 등기하지 않아도 경락이니 경락대금을 완납했을 때 뭘 갖게 돼요? 소유권을 갖는다. 5번 점유취득시효는 법률행위가 아니지만 뭘 해야 돼요? 등기를 해야 된다. 이런 정도고 기억할 것은 뭐죠? 요거 가장 중요한 건 뭐죠? 계약. 중요합니다. 그죠? 법률행위로 물건을 취득하려면 등기해야 돼. 여기까지고 좀 쉬었다가 5. 미등기 매수인의 법적 주의를 보도록 하겠습니다.